안녕하세요. 여행 생각 송영길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곳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여행 생각 우수 기업에 선정된 한샘 비츠 강남 전시장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왜 특별하냐면요. 여기는 단순히 사무용 가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기업에 맞는 가구를 선정하고 공간 디자인까지 해준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마다 업무, 환경, 그 사무실 구조 다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주면은 정말 업무 효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회사원들한테 이 오피스 환경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 어떤 가구들이 있는지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그 한샘 비츠라는 게 어떤 회사죠? 이게 한샘 가구는 들어봤는데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샘이라는 회사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한샘이라는 회사의 계열사로 있는 한샘 이펙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샘 이펙스에서 만든 사무용 가구 브랜드 한샘 비츠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 사무용 가구 전문 브랜드의 한샘 비츠 강남 전시장이 바로 오늘 오신 이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어떻게 그 가구를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가구를 이게 공간 디자인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많은 사무용 가구 회사들이 정말 단순하게 책상 하나, 서랍 하나, 의자 하나, 뭐 이거 하나 얼마예요? 뭐 저거 하나 얼마예요? 뭐 이거 갖다 주세요. 그 정도에서 끝났는데 맞아요. 사무실이라는 게 간단하게 뭐 제품으로만 갖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공간을 잘 꾸며야지만 업무 능률이라든지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사무 환경, 문화 대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샘 비치에서 가구를 사면은 그럼 직접 시공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들은 정말 가구 하나, 책상 하나라든지 책상 하나라도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에 의하면 직접 나가가지고 사무실도 실측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진짜 너무 너무 친절하게 사무실을 꾸밀 수 있게 너무 잘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보통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국내 거의 모든 대기업들 그리고 외국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LG, 뭐 GS, CJ, SK 그리고 외국계 기업으로 따지면은 사과회사 어떤 애플, 회사인지 애플. 아시죠? 저는 사과회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과회사라든지 뭐 티파니라든지 굉장히 수많은 외국계 기업과 국내 대기업들을 제가 직접 컨설팅하고 저희 한샘비츠 강남전시장에서 납품까지 도와드렸었습니다. 와, 대박. 근데 저는 여기 딱 들어왔을 때 규모 보고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어요. 죄송한데. 네. 근데 대박이네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도면. 생각하시죠. 와, 그분은 어떤 가구가 있는지 좀,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다 처음 보는 가구들이라.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샘비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VLX라는 제품인데요. 잘 보시면은 특징이 모든 제품마다 특징이 하나씩 있어요. 이 VLX라는 데스크는 보시면 굉장히 수납에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문서 수납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새 임원분들이 굉장히 나이대가 젊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같이 뭐 50대, 40대, 뭐 60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요즘 뭐 30대 임원분들도 되게 많고 정말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대 임원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경쾌한 임원 가구가 필요한데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나온 저희 회사의 플러스 EX라는 임원용 가구입니다. 임원용 가구인데 진짜 좀 젊은 감성이네요, 이게. 맞아요. 굉장히 이게 올드해 보이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샘 비츠의 가장 이제 프리미엄 제품, 저희 한샘 비츠의 이제 핵심 세일즈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는 젠시아라는 제품입니다. 젠시야.
굉장히 디자인이 모던하고 세련돼 보이죠. 네. 특히 이제 다리 부분이 이렇게 H자 쉐입으로 빠져가지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 제품은 굿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 굉장히 디자인에서 좀 권위 있는 그런 상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 한샘의 대기업들의 가장 중추적으로 납품되고 있는 핵심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잘 모르지만 그냥 어설픈 제가 봐도 멋있긴 하네요. 이 제품은 저희 한샘 비치 제품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휴게 공간이나 이런 그 어떤 탕비 공간 그런 쪽에 이렇게 개인적인 휴게 공간을 많이 필요하시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업무 보다가 이제 힘드시면은 잠깐 앉으셔가지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회사에서 이런 또 뭘 많이 생각하시나 봐요. 맞아요. 요새는 이제 업무도 중요하지만 업무보다는 중간중간에 좀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업무에 힘든 부분들을 휴게 공간이나 이런 라운지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들이 이런 휴게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 저 한샘의 가장 많은 세일즈 포인트를 담당하는 가장 많이 팔리는 New 4EZ라는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된과 동시에 모던하지만 가격대를 일반적인 이런 저희 같은 메이저 메이크업 회사의 가구 수준보다는 아주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 정도까지 수준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낮춰가지고 일반적인 중소기업 회사라든지, 그리고 아직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예산이 풍부하지 않은 회사들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가격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좀 가격을 많이 낮추셨다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가격대는 낮췄지만 저희 한샘 위펙스, 한샘 비치의 철저한 QC, 그리고 굉장히 디자이너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외관상 그리고 기능상으로는 일반적인 메이저 메이커 가구 회사하고 견주어도 충분히 훌륭한 제품 디자인과 소재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거 좀 약간 다른 거랑 되게 많이 다른데요? 많이 다르죠. 네. 혹시 거기에 있는 화살표를 하나 눌러보시겠어요? 우와, 그 120이라고 써있는 게 120. 그렇죠. 바닥에서부터 1m 20까지 올라가 있다, 그 뜻인데요. 그 요새 그 오피스의 가장 큰 화두가 웰빙이에요. 네. 웰빙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업무의 집중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면은 허리 요추 쪽에 무리가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그런 느낌이 왔었을 때 최대한 그 책상을 위로 올린 다음에 서서 근무하는, 그렇게 되면은 업무 집중도도 향상되고 허리보다 더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좋다. 저는 서서 일하면 약간 벌서는 느낌이 가는데 이게 허리가 오래 안 있으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거구나. 또 이거 뭐 숫자는 뭐예요? 본인이 선호하는 이렇게 높이를. 높이를 네 가지나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아, 그러면 딱 누르면 딱 이렇게 했다가 딱 누르면 딱 서서 했다가 이렇게. 맞아요. 메모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제품의 핵심은 최근에 IT 기업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회사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한샘피치 강남전 시장의 가장 큰 고객사인 대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에 모두 저희들이 납품을 했는데요. 진짜요? 모든 전 직원들이 이렇게 모션 데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게 모션 데스크라고 하는군요. 네. 움직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임원 가구, 대표이사, 회장님들이 쓰시는 가구예요. 저거 한번 앉아볼게요, 이건. 김비서, 짜장면 간짜장 곱빼기로. 또 보여주실 거 있는? 그리고 아까 이 의자에 앉아보셨는데, 네. 이 의자 어떠셨어요? 편해요. 저는 원래 땀이 많은 성격이라, 예. 이런 재질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통풍 잘 되는데. 네. 이게 되게 푹신하네. 예. 이 의자는 한샘비치 제품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의자는 별명이 있어요. 이 의자의 별명은 이제 의자계, 사용 의자계 샤넬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허머밀러라는 외국계 회사의 예. 제품이고요. 굉장히 사무용 의자 중에 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쩐지 이런 것도 지금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하고 이 탄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 데스크는 저희 한센비츠의 가장 임원용 가구 중에 베스트셀러인 리벤이라는 제품이에요. 네. 거의 임원용 가구의 판매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오. 디자인도 굉장히 젊은 느낌이지만 가격대도 굉장히 다운시킨, 그래서 디자인 그리고 가격의 합리적인 부분 두 마리 도끼를 다 잡은 제품입니다. 이 의자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이 의자는 이 전에 설명드렸던 허먼빌러의 제품. 의자계의 샤넬. 예. 근데 이 제품은 의자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이 제품 휴먼 스케일의 프리덤이라는 제품이고요. 뒤에서 딱 뭔가 잡아주는. 맞아요. 약간 등치가 있으신 분들도 머리하고 허리 그리고 엉덩이 부분들을 감싸주는 느낌이 확 들 거예요. 네, 맞아요. 앉으신 분의 체중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의자가 조정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진짜요? 이거 신기하다, 이거. 의자계 에르메스라고 불릴만 해요. 네. 진짜 기능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이 제품은 한센비츠 1001 시리즈 의자인데요. 한센비츠의 가장 프리미엄 사무용 오피스 의자입니다. 머리는 인조가죽, 그리고 등은 메쉬 소재, 그리고 좌판은 패브릭 소재로 이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상하에서 끝나지만 이 제품은 상하, 앞, 뒤, 양, 옆 모두 6가지 방향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엉덩이 좌판이 있는데 이거를 앞, 뒤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등받이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서 움직인 다음에 이 동그란 레버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판이 잘 보시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요추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 동그란 레버를 돌림에 따라서 이 등판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등의 모습, 그리고 요추의 모습을 각 개인들이 전부 다 아주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높낮이를 조정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걸 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등받이의 움직임 기능을 정말 자연스럽게 텐션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오피스제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센비츠의 가장 핵심적인 세일즈 포인트 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한센비츠 강남주 시장의 굉장히 특장점 중에 하나인 3D 시뮬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통 이런 사무 가구를 구매하시길 원하는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공간 구성을 하시기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고는 이런 도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대충. 네. 그런데 이 도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보시면은 정말 여백의 미가 보이실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음에 미팅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2D 화면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 구조구나. 맞아요. 지금 이 부분을 우선은 2D로 공간 구성을 지금 사전에 우선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제 3D로 구현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실제 사무실에 가구를 놨었을 때 어떤 느낌이다라는 게 확 체감이 되시죠? 네. 그냥 위에서 찍은 것 같아요, 사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고 미리 우리가 가구를 구매를 해서 놓기 전에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한센비츠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 제안은 화이트지만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원하면은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랑 이런 걸 다 정확하게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한센비츠 강남전 시장의 핵심 차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한센비츠 강남전 시장이 일반적인 국내 모든 가구 회사들보다 월등하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오피스 환경, 이 사무용 가구는 한센비츠 강남전 시장이
테슬라 이상인 거죠. 어떤 노하우와 이런 네. 것들이 네. 정보들이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샘비츠 강남 전시장만의 또 특별한 뭔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까 3D 시뮬레이션 말씀드렸을 때 언급을 했지만 이 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요해요. 특히 저희 강남 전시장은 국내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대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을 컨설팅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전시장들과 굉장히 그런 그 전문성들이 큰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도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을 많이 상대를 하지만 반대로 책상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작은 회사들도 아니면 개인들도 저희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드리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요. 비용도 받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기를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게 차별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후 관리.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한 다음에 사후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사람이 한 명 더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레이아웃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물건을 팔고 끝이 아니라 그건 추후에 그런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사후 디자인, 사후 관리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게 저희 한샘비츠 강남 전시장의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샘비츠 강남 전시장에 와서 지금 오피스의 환경이 어떤 것인지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 여긴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이 여기 한샘비츠에서 컨설팅을 해줘서 프로의 손길이 닿으면 정말 업무 환경, 업무 효율이 올라갈 거라는 걸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무료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까지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가구 한번 사면 사실 그 사람도 안 보잖아요. 사후관리까지 해준다니까 아 이게 한샘비츠 강남 전시장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피스 환경 정말 중요하시죠? 오피스를 꾸밀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딜 기억해야 되냐? 한샘비츠 강남 전시장이라는 거. 오피스 환경이 필요하실 때 항상 한샘비츠 강남 전시장을 잊지 마세요.